저희 영화가 이제 시대 극이잖아요. 85년이랑 2015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, 사실은 인물 굉장히 집중적인 영화라서, 인물에 걸친 옷이나 혹은 배경 말고는 아주 정확하게 할애할 수 있는, 시대 변별을 할애할 수 있는 신들이 좀 적었어요. 그래서 이 영화의 외양을 조금 더 다양하고 스케일 있게 하면 어떨 거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, 김석 선배님이랑 우리 영화에 맞는 곡이 뭘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밥 딜런 얘기가 나왔고, 이미 촬영도 전에 Make You Feel My Love를 주제곡처럼 시간 여행자를 만난 수연의 성장, 그 몽타주쯤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밥 딜런의 이제 Make You Feel My Love가 사실은 촬영 전, 그리고 노벨문학상으로 뭐 이미 그 수상 결정이 나기 전에 이제 추진됐었죠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85년도에 거의 타임슬립 영화의 너무나 재밌는 고전으로 알려진 그 백투더퓨처의 자니비, 그것도 선곡을 했고, 자연스럽게 그래도 한국의 시대적 아이콘을 누굴 쓰면 좋을까 하다가 김혁 씨를 이제 음악을 선곡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인연은 아마 엔딩 크레딧에서, 우리가 그냥 이 곡을 극의 어떤 한 드라마적 요소로만 쓸게 아니라, 두 분이 두 수연이 부르는 한 노래 방식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혁 선배님이나 변요한 배우나 굉장히 노래를 잘했고, 보이스가 너무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영화를 마무리하기에 너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외향들, 그런 걸 넓히고자 여러 팝과 오리지널 스코어까지 같이 겸비하게 됐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다음 질문 이어서 바로 받도록 할게요.